지난 4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두 사람이 있었다. 애인이 없었어? 애인 없었어? 76세 정기엽 씨는 남편을 만나는 순간 52의 세월을 훌쩍 넘어 질투심 많은 새색 씨가 돼 있었다. 19에 시집아 4년을 함께 살고 52년을 기다리게 한 야속한 님. 그러나 영혼과도 같은 기다림의 세월 동안 꿋꿋하게 규엽 씨를 지켜주었던 것은 그 야속한 님이 주신 사랑이었다. 이 찰떡선 염분 것들 좀 벗어. 아이고, 딱 들어가서 잠들이 나 자야. 일제강점기가 끝나갈 무렵 처녀공출을 피하기 위해 난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과 서둘러 혼사를 치렀다. 저기, 혼인하기 싫었어요?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평생 부모님하고 같이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장인 장모님께도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장인 장모님께 잘할게요. 우리도 어머니하고 나하고 단 두 식구입니다. 아버님은요? 작은 집에 계시면서 가끔 발걸음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고생 많으셨고요. 난 힘들어하는 어머니 모습 보면서 내 처는 어머니처럼 외롭게 만들지 말아야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요것은 또 뭔 소리요? 오메, 그 아까운 사기 그릇을. 아유, 아니 너 뭐네가 손꼬시기를 거치냐? 죄송해요, 어머니. 아무리 살림을 못해도 그렇지. 아니 무쇠옷을 저렇게 함께 삶아가고 빨갛게 물들여 놓냐? 아 그리고 사기 그릇은 큰일 할 때만 쓰는 것인데 네 마음대로 꺼내갖고 그렇게 깨먹어야. 고르고 살림하다가는 몇 달 안 가서 다 들어먹겄다. 죄송해요, 엄마. 아니, 야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무시라고 했냐? 엄마라고. 아, 본데 없이 컸어도 이번 수제 참말로. 야야, 저거 좀 봐라잉. 생전에도 시수비누 같은 건 안 쓰던 애가 넣어주려고 샀으면서 눈치 보인 것 같다. 아, 지가 쓰려고 한 것처럼 했었냐, 아니?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봤자 뭐 소용도 없다더만은 그 말이 참말이네. 아니, 아 호미가 어디 갔다냐? 아 꽃갱이도 안 보이고. 요놈 것이 손이 달렸다냐 발이 달렸다냐. 아가, 아 호미 못 봤냐? 아유, 제가 안 치웠는데요. 아까 옆집에서 빌려간다고 합니다. 색시랑 엄마는 그냥 집에 계세요. 색시 손도 다친 것 같은데 제가 혼자 갔다 올게요. 이상하네. 언제 옆집 사람이었었나? 아따, 아 언제 옆집 사람이 왔다가야 지 옆에는 이 일 시킬까봐 숨겼지. 아니 이게 누구요? 우리 새학이 아니여? 어메, 뻔뻔스러운 것들. 동네 창피한 중도 모르고. 아가, 저번 잔칫 날 봤지? 너희 작은 어머니? 예. 고생이 많네. 형님도 고생이 많소. 저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부대끼야 정이 드는 법이요. 그러니까 작은 어머님 집에 자주 놀러 와라. 에? 에? 예. 새기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 아가, 어서 작은 어머니 해봐. 그래야 정이 생기는 법이요. 어서. 아가, 그만 가자.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하고 말 섞어봐야 내 입만 더러워져야. 아니, 저 옆에 나가 정말. 하루라도 쉬게 해주려고 호미까지 숨겼더니 아휴, 엄마도 참 이불 빨래는 왜 시켜가지고. 어때, 시원해? 당신 나 목표 학교 간 후에도 눈치껏 잘해. 괜히 엄마한테 야단 맞지 말고. 응? 걱정 마. 이제 됐어요. 그만해. 그런데 당신 목포 가서 딴 여자 차고 속 썩이면 가만 안 둘 거야? 느닷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빨래하고 집에 오는데 아버님하고 그 여자 봤다? 그래? 엄마 또 속상했겠네. 저녁도 제대로 안 드시더라. 내가 엄마 방에 가볼까? 잠 안 자고 못 올라고 건너와. 엄마 좀 만지면서 자려고요. 아이고, 아이 멀쩡한 치서방 놔두고 다 늙은 시애미 젖 가슴을 만져서 못 올라고. 아이고, 후딱 건너가. 네 서방 잠 못 자고 설친다. 가끔 마누라가 옆에 없어봐야 귀한 줄도 알죠. 낮에 속상하셨죠? 네 시아버지 이장 저장으로 젓갈 장사 댕긴다면서 오다가다 만난 여자들 신혼처부터 숱하게 끌어들였다. 어머님한텐 저희가 있잖아요.
아버지 목까지 저희가 다 할게요. 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너 만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본 게 괜시리 심술라고 그러더라. 절 며느리라 생각지 말고 딸이라 생각하세요. 그래, 이제부턴 넌 내 딸이여. 우리 친모녀처럼 그냥 그렇고 살자. 인연은 복도 없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독수공방이. 당신도 참. 밤에 혼자 적적할 텐데 조금씩 공부해. 무슨 공부를?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신도 꼭 학교 다니게 해줄게. 매주 편지할 테니까 잘 지내야 돼. 나 믿지? 들어가. 글저씨요, 저 네 작은 언니 몰래 갖고 온 것인데 그 입에 착착 붙는 것이 참 맛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혼자 몰래 먹어. 이? 예, 고맙습니다. 엄마도 굴저 좋아하시는데. 아이, 네 할망구 좋아하든 말든 너 혼자만 먹어. 알겠어? 이봐, 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꽁초는 돈이 있으면 좀 내놔봐. 아, 이 뭐여? 아니,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어째서? 그년이 또 돈 갖고 랍니까? 아, 인간이 인간 같아. 말을 듣던지 말던지 허재! 아니, 뭐가 어쩌겠지? 아니, 이제 사람까지 때려! 왜 때려? 아니, 왜 때려? 아니, 이거 환장했어! 아니, 남편을 갖다 뽑는 거 뭐야! 에이! 나 때려! 나 때려! 하여튼 나중에 너 보고 봐! 아이고! 아이고, 억울했어! 못 살겠어! 억울했어! 못 살겠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엄마가 불쌍하고. 여자는 따뜻한 그 남편은 사랑 못 받으면 고목나무와 같아.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한이 됐어. 너나 여워서 알뜰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으신 분이었어. 야가 넉넉히 문 생각하느라고 사람이 오는 것도 몰라. 아니, 저것은 무엇이다냐?
20개. 벌써 목포 간 지 20날 됐어요. 매주 편지 한다더니 마음이 변했나 봐요. 아, 변하긴 무시 변해야. 시험 보랴 공부하랴 바쁜 것이지. 못 믿겠어요. 두고 볼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면 아주 그냥 확 박살내버릴 거예요. 오메, 아, 내 이 나이 먹도록 지 서방 박살내버리겠다는 옆 언니는 처음 보겄네. 나쁜 사람.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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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셨네요. 형님이 이거 전해달래서. 제가 일이 생겨서 집에 못 오는 바람에 편지가 좀 늦었네요. 이건 선물이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지내지? 어머니도 안녕하시고. 농사철이라 바쁠 텐데 그 조그만 책으로 집안일까지 해낼 당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구리무 하나 사서 보낼게. 봄볕에 고운 피부 상하지 않게 아끼지 말고 잘 챙겨서 바르고 다녀. 공부도 처음에는 힘들 거야. 짜증날 때도 있을 테고. 그래도 참고 해야 돼. 난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길 원하지 않아. 당신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어머니 잘 부탁해. 나 하나만 믿고 살아오신 불쌍한 분이란 거 당신도 알지? 당신만 믿을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제발 우리 식구 아무 탈 없게 해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하느니 우리 하느니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너 어디 체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가, 너 요번 달에 달거리 했냐? 아니요. 안 한 지 두어 달. 오메 아가, 아이고. 아가, 애기도 쓰고 석 달은 걸음도 함부로 안 걷는 것인데 그 먼 목포 거정 어쩌고 간디야?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요. 얼마나 좋아라 할지. 어쨌든지 간에 몸조심해라잉. 뒷박질 같은 건 허들 말고. 네 성격이 하도 급해놔서 걱정부터 앞선다. 예, 염려 푹 넣으세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가 임한원 시댁 맞습니까? 어머, 이게 누구야? 언니 아니요? 여기는 어쩐 일로 왔디야? 아가씨! 아유, 찾긴 제대로 찾았네. 저, 오빠는요? 저... 당신? 정말 당신이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있잖아. 나 임신했다. 뭐? 당신 아기가 졌다고. 정말? 정말 우리 셋이 임신했어?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셋이 정말 장하다. 정말 멋지다. 나 아버지 됐다.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요. 난다면 왼쪽으로요. 조금만 더.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이 사진 없었으면 이 시대에 와도 그때 그 시대를 없잖아요. 여자도 마음이 있으면 그 나쁜 길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뛰어도 가야했을 때. 다행히도 이 사진 한 장 찍어놓기 그때의 그 시절 기억을 느끼고 현재까지 살지 않아요. 야가 올 때가 넘었는데.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아유, 왜 이제 오냐? 막차 타고 왔어? 예. 시험은 어찌게 됐냐? 됐어요, 어머니. 합격했다고요. 목포상고를 수석으로 졸업한 남편은 한양대에 입학해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남편의 합격은 기쁜 일이었지만 까마득한 이별을 앞에 두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미안해. 또 당신 혼자 둬서. 3년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 함께 있을 수 있다. 그 말만 주문처럼 외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또 4년을 어떻게 기다릴지. 정말 마지막이야. 나 졸업하면 다신 당신을 외롭게 하지 않을게. 왜 이럴까? 방학이면 내려올 테고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자꾸 청길망길 아득하고 무서운 생각만 들어.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 어서 들어가. 여기까지는 왜 왔어? 알았어요. 들어가. 나 갈게. 여보! 여보, 나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 걸까? 당신 모습이 왜 이리 흐릿하기만 한 걸까? 남편이 서울로 올라가던 그해 한국전쟁이 터졌다. 아이고, 나는 피난 안 갈란다. 네 서방 그새라도 집에 오면 우리 이렇게 어찌고 피난을 간디야. 아이고, 이놈은 전쟁통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가서
꼭 살아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얘는 어째서 이렇게 침몰되고 그런디야? 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 날린 거, 문 날린 거. 아, 야, 어딜 가냐? 여보, 꼭 살아있어야 돼.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 아가, 어째 애기 숨소리가 이상하다? 점심 때부터 칭얼댔는데. 어메, 애기 몸이 불덩어리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다. 아이고, 이런 산속에서 약도 하나 없는데 어쩌면 좋다냐. 아가, 아가. 아가, 오늘 밤만 참자. 응? 오늘 밤만 참어. 그래. 그래, 우리 어떡하지? 어, 그래. 불쌍한 내 딸은 그렇게 떠나갔다. 가엾게 죽어간 아이, 연락 없는 남편,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 암울하기만 했다. 제발 좀 보내라. 아가, 엄마랑 집에 가자. 아가. 그 한나의 그 생명도 찾지 못하고 저 산에다가 나도 몰래 가면 가서 이제 찾고 다닌다고 밤에 몰래 갔다가 이제 거기다 모르게 묻어버렸는데 지금도 앞산 보면 눈물이 나와. 너를 금이냐 옥이냐 키웠던 너를 다 키워서 엄마 아빠 부리는 너를 거기에 두고 그래도 먹고 살라고 허덕인다. 그러면 또 눈물이 나와. 눈물 나와요. 그랬는데. 계십니까? 누구시오? 저 뒷집 영철이 아범입니다. 오메 자네, 이것이 뭔 일이오?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더니 용케 살아서 돌아왔네. 아이고, 반갑네. 반가워. 아니, 자네 혹시 우리 하느니 소식 못 들었는가? 예. 거제도 수용소에서 들었는데 하느니 그 사람 죽었답니다. 어머니! 그 사람하고 얘기해봤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양반인지 장담할 수 있냐고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만두세요! 엄마,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죽었을 리 없어요. 근데 그 거제도의 옆에다 수용소라고 짓었는가? 그 참고말로 지어서 크게 나서 저 속에서 소리 없이 새가 떡떡떡 기맥히 되어 너무 모르게 많이 산에 올라가서 너무 안 보이려고 감쪽같이 숨고 많이 울었지요. 그 부분에 산세도 나와 같이 울었을 거요. 많이 울었어요.
당신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당신 살아있을 거라 장담했지만 솔직히 나 너무 무서워. 당신은 내 하늘이고 내 땅인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아득하고 무서워. 다시 볼 수 없어도, 다시 만질 수 없어도 사람만 있어줘. 당신 살아있으면 나도 살 수 있어. 괜찮냐? 아버지가 막 때려. 나가래. 새엄니가 집에 오면 죽인대. 아이고, 천벌 받을 것들. 아이, 하늘이 무섭지도 않다냐? 이 몸도 성치 않은 애를 갖다가. 일단 정신 차리고 이거부터 먹자. 배고파. 맹순이 배고파. 근데 이해를 어쩌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만 네 마음 쉰 대로 해라. 저기요. 저는 그쪽하고 할 말 없는데요. 그쪽 사정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사별하고 외로운 처지고. 그쪽도 외로운 처지고. 이 양반이 남의 말을 귀등으로 듣나? 이럽대도 그러네. 재산도 꽤 되고 사람도 맺힌데 없고 아주 그냥 좋은 사람이란 게요. 아 그래도 정작 당사자가 생각이 없어 온게. 아 그것은 어메가 맺어줘야지. 당사자가 어떻게 나 제가 하고 싶어요 한다요. 아 그러고. 젊으나 젊은 것이 절에 독수 공방하면서 고생을 했었는데 딱하지도 않소. 아, 얘기는 해보겠어만 내 말을 들을란가 모르겠어. 올해는 보리가 흉년이라 끼니도 제대로 익기가 힘드네요. 나물죽 끓였는데 저녁은 이걸로 때워야겠네요.
아야, 아이 한평떡이 아 운말에 좋은 혼처 났다고 절에 쌌는다. 너 거기로 시집 가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내가 너까지 거두기 벅차서 그래. 아이 서방도 없는데 며느리 시애미가 뭔 소용일 거냐. 마음에 없는 말씀 하지도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엄마한테까지. 누가 지 서방이 없대요? 그 사람들이 엄마 아들 죽은 거 봤대요? 너 참말로 제가할 마음 없지? 전 평생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다신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도 모르겠소. 아, 어르신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작은 댁에서 큰 댁으로 모셔가라 하나요? 죽다니요. 아니, 우리 아버님이 왜 죽어요? 아이, 그것도 모르고 있었소. 무슨 암이라든지. 아무튼 그 하도 데려가라고 성화를 했어서 이래 데려왔소. 예. 꼴 좋다. 간 쓸게 몽땅 빼줄 것처럼 설치더만 늑판에 고작 이 꼬라지요. 아휴, 넌 나가봐라. 이 인간한테 신경 쓸 거 없다. 그래도 아, 할 일 없어. 후딱 나가보란께. 그래, 여기는 뭔 염치로 찾아온 거요? 아이고, 내가 뭔 죄가 많아서 생때 같은 자석 앞세우고 모질거도 모진 서방 송장이나 칠팔장고 지지리도 복도 없느냐. 그래, 막판에 요런 꼴이나 보일라고 나한테 그렇고 모질게 했어. 에휴, 불쌍한 양반. 얼마 후 아버님은 세상을 뜨셨다. 부산했던 당신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 조용하고 외로운 죽음이었다. 한원아. 한원아. 학교 가야지. 이보시오. 우리 하나님 못 봤어. 학교 가야 하는데 애기가 안 보이네. 아이고, 야가 어디를 갔을까. 아이고, 가난아. 점점 심해지시네. 불쌍해서 어쩔까. 아이고, 내 새끼. 어디 가서 안 오냐. 길을 몰라 못 오냐. 다리가 부러져 못 오냐. 우리 성 거, 우리 엄니 거. 왜 이리 약해지셨소? 영원히 당당하고 꼿꼿할 줄만 알았는데.
언제 이리도 약해지셨소? 살기도 오래 살았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긴 어딜 간단 말이에요? 전 어쩌라고 어딜 간단 말이에요? 불쌍한 내 딸, 너를 두고 어찌 간단 말이냐. 엄마 아들 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요? 내 인생에 끝나더라. 어머니 모습으로 살라고 작정을 했죠. 아예 일생 포기하고. 그 당신 아들, 항상 부리고 다니시는 아들 앞에 모놓고 가신 어머니 너무나도 불쌍해. 지금 걔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정말 나 혼자 남았소. 끈 떨어진 연처럼 나 혼자 남았소. 성아, 밥 먹자. 맹선이 배고프다. 우리 밥 먹자. 이북에서 살고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간지. 적십자를 통해서 편지를 붙여왔디야. 참 세상 좋아졌지. 옛날 같았으면 어디 가당키나 한디야. 아니 근데 어째 아가씨 한 번만 묻고 내 이야기는 한 줄도 없는 거요? 내 누누이 얘기했잖여. 오빠가 저 그 시기 여자가 있었단게. 나한테 온 편지도 아닌데 뭐하러 가져왔소? 도로 가져가요. 그리고 나 그 영감탱이 진지 옛날이요. 언니, 나 갈라요. 아픈 사람, 약속한 사람. 그때는 진짜 마음을 어디다 비교할 수도 없는 마음이었어. 나는 당신을 기대하고 내 세월 청춘 다 보냈는데 내 말이 한마디도 없이 백지로 와버렸으니 오은전 어서. 원망과 불신을 뒤로한 채 결국 그들은 만났다. 북에서 교편을 잡으며 가정도 꾸린 남편 한은 씨는 제가 있을 줄만 알았던 아내 앞에서 아무런 말도 잊지 못했다. 유난히 고왔던 아내의 피부를 굵은 주름으로 가득 채우도록 쉼없이 흘러간 무정한 세월을 무슨 말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말없이 흐르는 눈물만이 애타는 마음을 대변할 뿐이었다. 짧은 만남의 시간이 흐르고 노부부는 다시금 희망이란 단어의 막막함을 느껴야 했다. 이제 또 얼마나 긴 세월을 헤어져 기다려야 하는가. 기약 없는 이별은 무겁기만 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 살았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만남이 그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는 것,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래도 인간이라 참고 견디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머니 부르짖고 살라. 꿈에 그리던 아들 소식은 하늘에가 닿았을까. 철없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 지금이라도 뜨거운 손 잡으며 옆에 다가올 것만 같다. 52년간의 긴 기다림 뒤에 찾아온 짧은 만남이었지만은 귀엽씨의 사랑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만남의 그 순간이 행여 꿈은 아니었을까.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속에 든든한 기둥 하나가 생긴 것만 같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여름 멋이 없지요. 비었던 마음이 찬 것 같지. 가득 찬 것 같지. 그 만남의 광장은 짧지만 기대는 더 길어지네. 기엽 씨는 상봉날 받았던 작은 종이 조각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 근데 그거 왜 안 떼세요? 한번 달아놓은 곳이라 놔뒀어. 어디 가면 안 잊어보려고. 그리움은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 쌓여만 간다. 나를 어린애같이 달래면서 그 웃음으로 이어주시는 그 모습 언제까지라도 보고 싶고 또다시 보고 싶고. 헤어질 때? 헤어질 때는 산천이 무너진 것 같아. 초목도 나와 같이 울어주고. 기다림 진짜 50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만남의 길은 너무나 좋지 않고 기도는 길은 지려지네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방황하던 맹순 씨를 거두어준 귀엽 씨. 이제 맹순 씨는 그녀 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 돼 친동기간처럼 한 길을 걷고 있다. 맹순 씨는 귀엽 씨가 북에 다녀온 후 생기가 돌고 말이 많아진 것이 반갑기만 하다. 아침에만 나는 밥을 나가재 일찍 일어나서 눈이 나서 다 요강 비워주고 청소해주고 항상 사랑했어. 항상 웃고. 나는 남자가 야, 여자가 남편한테 사랑 외에는 더 좋은 사랑 없지. 잘해줘야 돼. 결혼했어? 결혼하면 여자의 그 남자의 사랑을 첫째요. 닷새에 한 번 열리는 영광 장터. 장이 설 때마다 아이처럼 들떠하는 맹순 씨의 성화에 못 이겨 귀엽 씨는 집을 나섰다. 옷가지 하나 변변하게 없는 맹순 씨를 위해 모처럼 큰 마음을 먹은 귀엽 씨. 제대로 남편에게 옷 하나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에 남자 옷자락만 만져도 귀엽 씨는 목이 메인다. 어쩌다 외출을 하는 날이면 귀엽 씨가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다.
남편과 떨어진 후 종교를 가지게 된 귀엽 씨에게 작은 교회는 막막한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평생을 바쳐온 한결같은 염원. 기도는 멀리 있는 님에게 보내는 귀엽 씨의 마음이다. 그분이 잘해주셨던 거. 너무나도 그 아쉬워요. 통일되어서 다시 만나서 그때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던 그 사랑 다시 잊지 않고 받고 싶네요. 정